안녕하세요. 미래TV 박미라입니다. 혀를 이렇게 굴려보세요. 네, 이게 발성 연습이 돼요. 발성 연습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네, 발성 연습할 때 쓰는 거고요. 가끔씩 이렇게 혀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라라라 미라TV 박미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네가 좋아하는 노래만 골라서 녹음을 하니 조회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요즘 트롯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는 트롯을 잘 못 부르거든요. 제가 트롯을 부르면 락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그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트로트의 황제 네, 그분의 노래 몇 곡 엮어서 전해드려볼게요. 이 노래 내 삶을 눈물로 채운 간간히 너를 그리워하지만 어쩌다 너를 잊기도 하지 때로는 너를 미워도 하지만 가끔은 눈시울 적기도 하지 어쩌면 지금 어딘 혼자서 나처럼 전화를 볼지도 몰라 저 저녁 찾게 빛나는 저 별을 나처럼 보면서 울지도 몰라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하마나 평생에 못 잊을 것 같아 너를 인연이라는 만남도 있지만 숙명이라는 이별도 있지 우리의 만남이 인연이었다면 그 인연도 한번 나였으면 좋겠어 어쩌면 우리 다시 우연을 핑계로 만날지 몰라 내 삶의 전부 눈물로 채워도 널 기다리면서 살란지 몰라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하마나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 너를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 하마나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 너를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와우, 와우. 또 우리 나훈아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님, 네. 이 노래 남자분들 이 노래 부르면서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 참 이뻐요. 홍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시 부르다가 나도 눈물을 껌뻑껌뻑 할 수도 있으니까 가려놓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첫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사람 비가 오면 빚어질 사람 험한 세상 넘어질 사람 사랑 때문에 울먹일 사람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해철이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 사람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지쳐질세라 사랑 때문에 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와우. 엄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난 뒤에 부르는 이 홍시가 이런 맛이군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2020년도 2020년도 7월에 엄마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를 처음 불렀는데 느낌이 완전히 틀리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네. 홍시도 불러보고 나훈아 가수님의 노래 또 조명해 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티비 박미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런 거 해야 된대요.